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분 모셨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광민영 채널A 산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60번째 재판인데요. 오늘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도 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아니다, 뭐 평소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오늘 재판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광민영 지사장. 네, 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도 유죄 결과를 듣고 나서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네. 알려져 있죠. 그래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여러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문용표 전 이사장? 보건복지부 예, 장관,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네네네. 네. 그분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저 문영표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 선고가 났죠. 이미 징역형을 받았는데.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네. 여부. 1심에서는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네. 김태현 변호사. 오늘 보면 그 문현표 전 장관도 양복 차림으로 나왔고, 아까 잠시 아저 리포트에 소개해드렸지만, 이영선 전 경호관도 양복 차림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양복을 입든 수의를 입든 그건 자유인가 보죠. 그렇죠. 이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이제 예.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1심에서 네. 유죄가 얼마가 나왔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그럼요. 계속해서 무죄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판결 확정 시까지 이제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분들은 다 무죄죠.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이제 뭐 1심에서는 사실 문용표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 수위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좀 정작 오늘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또 네, 그러니까 예. 자기의 피고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사건의 어떤 증인이니까 굳이 뭐 수위를 입지 않고 좀 번거롭더라도 옷을 갈아입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네, 문용표 전 장관 과거 청문회에서는 삼성합병을 도운 적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최광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죠? 논의한 적 없습니다. 복지부 장관 시절에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제가 해명자료도 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사후에 알고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삭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출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한 다음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는 장관급 인사 중에선 처음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특검에서는 좀 진술을 다르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도 이제 부인을 했었고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했는데. 문 이사장은 당시에 그 특검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신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2015년 6월 달에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네. 또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 문영표 장관이 당시에 복지부의 국장을 불러서 이 합병이 원활하게 성사되도록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국장이 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본부장을 만나서 역시 그 비슷한 뜻을 이제 전달을 했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 전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됐고 그다음에 실제 이걸 청탁했느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 5년의 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네. 과연 장관이 정말 소신 있게 삼성합병은 뭐 국민연금에도 손해가 안 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소신껏 만약에 결정을 하고 지시를 했다면
구속이 그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뭔가 불합리한 게 뭔가 있었으니까 1심에서는 일단 실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 이재용 구속. 예.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서 연금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사람 구속.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1심 재판부에서 지금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서 재판을 내린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안종범이 결국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문형표 전 장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챙기라고 했고 문형표 전 장관이 실제 이제 국민 연금 운영 본부장을 불러서 100% 슈어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얘기했고 그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저걸 얘기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도움을 주라라는 지시를 한 것이고 그 지시를 안종범 전 수석이 문형표 전 장관한테 한 거라고 하는 것이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예요. 본인은 네.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형을 받고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문형표 전 장관의 말을 바꾼 것이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봤을 때 충분히 저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를 한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여러 가지 유리하게 되도록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이 문형표 전 장관의 판결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소심에서도 오늘 문형표 전 장관 나와서 뭐 얘기한 동안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로 보고 왜 그렇게 보냐면 문형표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게 국민연금의 움직이는 제일 모직 그거 삼성사 합병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판결문 보시면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청탁 관계 부정하고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 네.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국민만 보면 주죠. 이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했는데 개별적 현안으로 들어갔을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서 합병할 때 국민연금을 움직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청탁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그 없다고 하는 논거를 삼성 논거를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에서 맨날 했던 얘기가 아니 15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이랑 독대에서 그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다 끝났어요. 합병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고스란히 차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청탁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얘기들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뭐 다르게 판단할 수 뭐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심 재판부가 개별적인 어떤 명시적 청탁 배제하고 포괄적인 무시적 청탁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뭐 청와대 안종범 조제 얘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는 증거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봐요. 네. 네. 자,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중인데 재판에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을 괴고 있고 얼굴에 주먹을 이렇게 손을 가리기도 하고요.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재판이 이미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고 또 본인에게 또 하여튼 불리할 수도 있는 증인이 출석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은 참 아직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 머릿속이 좀 복잡한 거죠. 지금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 네 달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더 높은 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거의 100%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굉장히 뭐 신경이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아마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서도 상당히 좀 어떤 혼란을 좀 겪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정에서 좀 네. 이렇게 딱 정제된 모습이 아니고 약간 좀 다른 여러 가지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네. 추측이 됩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을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고 예.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곱씹어보면 결국에 여기서 가장 주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걸 2심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때문에 당연히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방금 송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받은 사람보다는 준 사람이 훨씬 처벌이 어렵고 무겁고 무겁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이 18개 그거 가운데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뇌물죄예요. 네. 그러니까 형량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기
확신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본인이 뭐 의연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지자를 향해서 뭔가 또 강렬한 뭐 언행을 통해서 좀 뭔가 메시지를 줘오면 좋겠는데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경호했던 이영선 전 경호관이 오늘 항소심 재판을 11시부터 잠시 후부터 받게 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사실 저는 보통 이제 감경, 형 감경 어저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진실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후회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형을 좀 감경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오늘 사실 수의를 좀 입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동안에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정장 차림으로 뚜벅뚜벅 재판정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화면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반성하는 것 같지 보이진 않아요. 물론 네. 뭐 표정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고 본인은 그야말로 충성심에 불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랐을 뿐이지 본인이 뭐가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는요. 공무원은 잘못되고 부정한 어떤 지시를 했을 때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법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그걸 따르지 않아도 전혀 법적 처벌 안 받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지금 1년씩 그 형이 결정이 돼서 구속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 몰래 들어와서 그렇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공무에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문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그 죄 때문에 결국 저는 처벌을 받는 건데 제가 볼 때 본인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겉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기치료를 받다가 또 주사를 맞다가 무슨 시술을 하다가 잘못 뭔가 부작용이 나타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치료 아줌마는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의 건강은 아주 중요한 안보사항 중 그렇죠. 하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렇게 프리패스로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최순실이 들어오는데 이영선 전 행정관이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제대로 보안도 뚫리는 저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단 말은 부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이영선 전 행정관으로서는 이것이 나의 하나의 정치적인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다른 대통령을 모셨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 국면에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지키는 지시대로 그냥 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큰 틀 자체가 이미 잘못된 틀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본인은 충실히 역할을 했지만 이 기본 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고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거 뭐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그런 사안은 또 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